영덕 울진 봉화 영양 지역구의 강석호 국회 정보위원장은 대북 제재가 이대로 계속되면 오는 10월 북한의 모든 외화벌이와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달러 자체도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석호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중진위원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화해의 손길을 뻗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